안녕하세요. 이번 주 이제 팀노바 구직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소형 팀원이 구직에 성공했어요. 근데 재밌는 건 상여금 포함해서 4천대 초반의 연봉으로 가게 됐는데, 제가 지금 카톡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, 이제 회사 이름도 나오고 연봉도 나와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일일이 이게 되진 않네요.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한번 보내주신 문자를 좀 읽어보면서, 일단 소영이가 하게 된 업무는요, 모바일 개발로 가게 됐고요. 그리고 정규직이고, 그리고 얜 신입 개발자고 비전공자예요. 그리고 이 친구가 국내에서 꽤 괜찮은 대학 이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비전공자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연봉은 4천대 초반, 상여금 포함해서 퇴직금은 별도고요. 상여금 내역 보내주셨고, 성과급도 별도, 그리고 식사 같은 거다 제공해 주시고, 당연히 사대보험은 있고, 그리고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굉장히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 회사에 가게 되었습니다. 잘 됐죠? 잘 됐어요. 고생 많이 한 친구인데, 좀 말도 후반부 들어서 말을 되게 잘 들었어요. 그래서 크게, 아까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보고서, 아, 괜찮겠다, 잘 하겠다 했는데 역시나 잘 가네요. 나름대로 막, 되게 좋은 조건이긴 해요. 근데 물론 이제 이게, 상여금을 빼면 그래도 3000대 후반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상은 30대 후반 간 친구들이랑 똑같은 거긴 한데, 그래도 뭐 그렇게 주는 게 어디야. 아무튼 구직 잘해서 너무 좋고요. 소영이 이제 수업 때 와서 축복을 빌어줄 예정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 친구가 누구냐면, 간게 아니고 이제 좀 윤지 친구가 이제 구직을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했는데, 오늘 한 곳에 이제 2차 면접이 남아있고요. 그 외적으로는 좀 붙었는데, 소영이보다는 제가 봤을 땐좀 트레이닝 레벨에서 좀 아쉬웠다, 그렇기 때문에 좀더 분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. 그래서 아무튼 근데 뭐 하나 붙었는데, 연봉을 좀 깎았다, 라는 거.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, 두 개를 붙었는데, 하나는 좀 그게 마음에 안 드나 봐요. 그러니까 너무 너무 스타트업이라 조금 힘들 것 같다. 나는 너무 스타트업은 싫다. 그리고 자금, 그러니까 좋아해 주셨는데 자금에 그런 게좀 걱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지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요,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금 이제 2기, 1년 반 만에 온 이제 아진 팀원인데요. 아진 팀원은 이번 주에 한 8개? 8개를 봐서 그 중에서 한 개가 오퍼가 왔는데, 좀 뭔가 오퍼가 온 건지 뭐였을지 기억이 갑자기 오늘 좀 멘붕 돼가지고, 아진이가 아무튼 오퍼가 왔던지, 그런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거기를 간다고 하진 않았어요. 그래서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, 뭐 자금적으로도 좀 그렇고,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해요. 다시 제가 생각을 해내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쯤에, 어쨌든 뭐 좋은 소식, 가기로 한건 아니니까 그거는 확실해서, 이제 두 친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그그그 구직을 시작을 했고, 소영이는 이번 주에 구직 시작해서 이번 주에 그냥 구직이 끝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광록이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구직을 해서, 이제 다음 주에 구직을 하는 친구들은 한 3명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정도로 이번 주의 상황은 전달하고요. 그 다음에 또 뭐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전달하고요. 거의 매주 이렇게 할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냥 뭐 재미로 한번 쓱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지금 103명째 취업 중이죠. 나름대로 자부심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